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많은 국민들이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이어서 수해 참사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늘 참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제 찾아보니까 이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성수대교, 서해해리호 침몰, 대구 지하철 참사 등에서 엄청 많은 참사가 있더라고요. 김영삼 시기가 제일 심각했고요.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용산 참사, 부산에 대해 OT 참사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박근혜 때는 뭐 모두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가 있었죠. 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늘 참사가 일어나는지 좀 분석 좀 해주십시오. 성수대교가 붕괴된 거는 보수 정권 때문만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네. 근데 어쨌든 한국의 경제 성장이 가진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이 성수대교나 그 삼풍백화점 붕괴라고 봐야 될 거고, 그 외에 무슨 지하철 참사라든가, 뭐 배가 침몰했다든가, 뭐 이태원이라든가, 세월호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인재가 갔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진정한 이제 정권과 관련이 있는 참사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보수 정권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반대하는 정권, 반국민 정권 아닙니까? 그럼 최대의 관심사가 뭐겠어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은 아니죠. 정권 안 보죠. 반국민 정권은 필연적으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국민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짓을 자기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관심사가 정권 안 보에 쏠려요. 정권을 지키는 쪽으로. 그래서 공권력도 거기에 집중되죠. 용산 참사의 주 원인이 바로 경찰력을 무리하게 동원해서 무리하게 용산 쪽으로 배치하고 또 집회나 시위 같은데 많이 동원하고 이러면서 실제로 국민들의 질서, 어떤 사람이 많이 참여하는 곳에서의 질서 유지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일단. 거기에는. 국민들한테. 국민들의 생명, 안전,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권 안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 당연히 이제 참사가 더 터지는 거죠. 구멍이 생기니까. 아, 구멍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총력을 거기다가 거기에, 온 집중하니까. 신경이 거기에 이제 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수 정권에서의 참사는 좀 필연적이다. 그런 점에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무능력도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솔직하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봐야 바뀔 게 없었다. 없다. 또뭐 김영환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죠. 뭐 무능력한 거죠. 와서 뭐 하지? 뭐 이렇게 생각되는. 실제로 우왕좌왕하고 대처를 잘 못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합돼서 참사가 자꾸 터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근데 되겠죠. 시스템은 어쨌든 구축을 해놨잖아요. 보통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은 다시 국민들의 안전을, 생명을 보장할 수 있게 좀 신경을 쓰게 이렇게 구축을 해놨는데, 이게 대통령 하나 딱 바뀌어가지고 그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는 게 잘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공권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제일 관심이 간게 뭐겠어요? 밥줄. 위에 사람이거든요. 아, 위에서 눈치 보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칭찬받을 거냐, 아니면 징계받을 거냐, 승진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여기에 온 신경이 가게 돼 있는데, 만약에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을 위해서 솔선수범했다. 그럼 이제 잘릴 거 아니에요. 너 지금 용산을 경호하지 않고 어디 가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나서질 그런 걸 못하겠군요. 안단 말이죠. 정권이 뭘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게 이 사람들은 뭐 재난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봐야 도움 안 되고 괜히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책임이나 덮어쓸 수 있다. 그러니까 신경을 잘 쓰지 않고 오히려 사찰 뭐 이런 쪽으로 국민들을 사찰하고 뭐 이제 집회 방해하고 이런 거 하면 칭찬받으니까 그런 쪽이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문제라기보다는 이 정권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공무원 사회는 그걸 따라가거든요. 아마 이제 윤석열 정권이 뭐에 제일 관심이 있는지 이미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겠죠. 그런 사람들만 지금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다안 맞는 사람들은 다 지금 사퇴하는 거 지금 아닙니까? 나가라고 했잖아요, 아, 그죠? 일부 공무원들 막 사직서 쓰고 막 이런 거죠? 잘리죠. 말안 들으면 아예 잘려버리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대요. 이거 위에 대통령만 바뀌고 그 사람들은 그대로잖아요. 근데 사업할 때이 맛, 완전 다르대요. 진짜 왜?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한대요. 아, 입장이 쑥쑥 바뀌어요? 바뀌죠. 정권에 그래서 너무 따라서? 신기하대요. 근데 본인들도 그걸 설명을 잘 못할 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 분위기라는 게. 공무원 사회라는 게 그런 거죠. 나, 니도 안 움직이는데 내가 뭐하러 여기서 이렇게 돈탱이 쓰고 그렇죠, 하니? 안 그렇죠. 그만 들것 같거든요.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수 정권 아래에서 일어난 참사들로 유가족들이 매일매일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자 처벌은커녕 진상 조사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오송 지하차도 참사 또한 실제로 책임져야 될 지휘관들은 싹 빠지고 현장 경찰관들에게 그 책임을 떠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현장이나 아니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말단 공무원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떨까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나요? 당연하죠. 억울하죠. 그러니까 방귀를 막 들고 싶지 않을까? 힘 있어야지. 무력할까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은 공무원 사회에서 이 충성하는 분위기는 없다고 봐야 되겠고요. 이 아래쪽에다 책임을 떠넘기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 생기면 이제 원희룡한테 떠넘기잖아요. 그쵸. 네가 덮었어라. 원희룡은 또 밑에 이제 공무원에 덮어씌우고 그럼 거기는 또 말단에 덮어씌우고 이런 식이면 맨 밑에 있는 사람만 피해를 보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공무원 내에서 뭐 충성을 하겠습니까? 또 열심히 뭐랄까 적극적으로 자기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괜히 나섰다가 피해만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무원 조직이 눈치를 보는 불안해져서 눈치를 보고 아주 보신주의에 빠져서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죠. 한마디로 공무원 사회 활력을 완전히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만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겠죠. 나는 경찰들은 진짜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 현장 경찰관들 블랙박스를 공개했거든요. 자기 정말 바쁘게 뛰어다녔는데 구조 요청을 받고 안 나갔다고 책임을 밀려고 한 거였거든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오죽했으면 그걸 공개하면서. 아, 용산 때는 소방서 가서 소방관들 작살내려고 그랬잖아요. 구조를 간 소방관들을. 네. 참, 그러니까 비열한 놈들이죠. 네. 네, 지네들은 전혀 책임지지 않고 아래쪽 사람들한테만. 저는 경찰들에도 심리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제 모든 책임이 다 경찰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네, 네. 경찰 지휘관들은 이제 충성 경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말단 경찰관들, 실제로 정말 오랫동안 일을 했었는데, 현직 경찰관들을 진짜 옷 벗고 싶은 마음일 것 같은데. 부글부글 하겠죠. 되게 비참하대요. 정치 경찰 빼고, 나머지 엘리트 경찰들도 속으론 지금 장난이 아닐 거예요. 엄청 화가 나 있을 겁니다. 들으신 얘기가 좀 있어요? 되게 오랫동안 정말로 진짜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정말 뛰신 그 말단 경찰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자기가 그렇게 취급받는 거, 나라에 대한 배신감 하나, 그리고 국민들이 자기를 내 마음과 다르게 나를 보는 거잖아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건데 그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자기가 여태까지 열심히 해온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비난받고 부정당하는 느낌이 드니까 사명감을 찾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말단 공무원들도 사실은 현장에 있으니까 이 고통을 누구보다 많이 눈앞에서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힘들어요? 힘들 때에 사실 나 몰라라 한 거예요.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너가 알아서 해 하고 꼬리를 쫙 자르면 그 배신감은 어쩔 것이며 그리고 얼마나 또 무섭겠어요. 이 상황을 자기 개인이 타파해야 된다는 상황이.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어날 만도 한데. 네. 들고 일어나기 쉽진 않겠죠. 물론 이제 지금은 그런데 한번 물꼬가 여였다. 그럼 저는 경찰의 반란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예상해요. 이게 윤석열이 나중에 경찰 노조를 만드는데 공을 세우는 거 아닐까? 아니, 경찰들 안에서 그런 얘기가 진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류삼경 총경이 지금 사직서 썼잖아요. 네. 근데 이제 노조가 없기 때문에 국가랑 대등하게 협상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지금 교사 문제도 사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교사도 없죠. 마찬가지고. 이거 이러다가 정말 사회를 급변시키는 주역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석열이. 주인된 권리와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억압을 해놓으니까 나중에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자기의 권리를 더 찾기 위한 투쟁으로 떨쳐나가지 않을까. 윤석열 레임덕이 오거나 뭐 촛불항쟁이 거세지면 경찰은 아마 윤석열 정권에게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떤 형태로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일선에서 뭐 이제 예를 들어 경찰관들이 시위 진압을 잘 안 한다든가
태공한다든지. 아니면 뭐 옛날 4.19 때처럼 아예 합세한다든가 이런 가능성도. 그러면 혁명입니다. 배제할 수 없죠. 그러면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경찰들 그렇게까지 몰아붙이면 안 돼요. 윤석열 정권이. 적당히 해야지. 공권력한테는 길이라도 좀 터놓고 이렇게 길들이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막무가내로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좀 챙겨줘야지요. 그 검찰 독재를 하겠다고 경찰을 이렇게 짓밟아버리면 게 되겠습니까? 사실 윤석열 정권 탄생 직전만 해도 검경이 수직적 관계, 종속적 관계다. 이제 평등 관계로 가자. 네. 그래서 경찰이 이제 그 유명한 검경 수사권 분리 이런 걸 주장하고 그랬잖아요. 네. 논의되던 중에 이걸 다 짓밟은 거 아니에요, 한 방에. 맞아요. 그래서 완전히 경찰을 다시 쉽게 노예화 시켰는데, 검찰에. 이 경찰로서는 진짜 쌓인 게 많겠죠. 근데 군대도 좀 위험하잖아요, 지금. 국방부도. 네. 윤석열한테 불만이 장난이 아닐 텐데. 많겠죠. 네. 아니, 이러다가는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고. 집단을 찾기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쿠데타는 미국 허락 없이 못 일어나. 아, 그렇죠. 근데, 네. 아, 군대는 또 윤석열한테 방기를 들기는 어렵겠군요. 네, 미국이. 미국의 직접 꽉, 명령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네, 맞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